기후 위기 시대의 지구 환경과 생태계의 가치에 대해 배우는 환경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건립된 충북교육청 환경교육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환경과 생태계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바다 거북의 박제된 표본을 진지한 표정으로 관찰합니다. 제주에서 방생된 지 11일 만에 부산 바다에서 사체로 발견된 거북입니다. 이 붉은 바다 거북의 몸속에는 플라스틱과 비닐 등 쓰레기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교육장에서는 학생들이 모래로 해양 생물을 그리면서 환경의 소중함을 알아갑니다. 다양한 체험을 해가지고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많이 깊게 깨달은 것 같아요. 많이 죽으니까 이제 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겠다 생각했어요. 지난해 3월 문을 연 충북교육청 환경교육센터 와우의 생태교육 현장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과 협업하고 교원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난 1년여간 12,0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들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들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게 저희의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속에서 충북교육청 환경교육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